갈수록이 체력 떨어지고 진짜. 아, 또 몸보신 할 수 있는 좋은 거 없을까? 없을 리가요. 생활 체위들의 영양을 책임질 음식들 여기 있습니다. 맛이면 맛, 영양이면 영양. 생활 체위들이 추천하는 영양 가득한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일단 생활 체육인들을 만나러 제가 찾아간 곳은 제주 시내 한 게이트 볼장인데요. 이곳에서 운동과 함께 활력 있는 삶을 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전국 생활 체육 대축전을 앞에 두고 게이트 볼 연습이 한창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정말 진정한 생활 체육인 분들이신데. 전부 나이는 이렇게 있지만은 네. 100세까지는 뭐 틀림없이 게이트볼을 아, 암요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왔는데요. 네. 여기 생활체육이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운동하고 난 다음에 네. 어떤 음식 드시면서 몸보신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하시나요? 어르신들이 추천하는 몸보신 음식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레물에, 그 다음에 해덮밥, 그 다음에 전복 뚝배기. 아. 그 세 가지만 만사오케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웜국이 최고예요, 최고. 저보다 영양 가득한 음식들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아, 참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음식을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아, 이 뭐 먹어야 될지 아 고민이 되네. 세상에서 이거. 가장 큰 고민이죠. 어, 회장님. 맞습니다. 나 맛있는 거 그 예. 네. 운동도 해나고 추출하고 이. 예. 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회장님 손에 이끌려 지나가는 곳에서 어떤 음식을 만나게 될까요? 맨날 먹는 거 그거 줍서. 맨날 주는 거요? 맨날 먹는 거. 네, 식사 나왔습니다. 와. 뚜껑 안에 모습을 숨기고 있는 음식의 정체는 개봉박두. 운동을 마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해주는 영양 만점 식사 전복 돌솥밥을 소개합니다. 예로부터 보양 음식으로 알려진 전복, 타우린과 아르기닌이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기력을 보충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최고죠. 손님들을 위해 크고 신선한 전복만을 골라 재료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아미노산이 풍부한 전복 내장까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주어로 개우라고 불리는 전복 내장이 함께 어우러져야 전복 본연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복살과 전복 내장, 개우를 잘 버무려 적당히 숙성시키면 재료 준비 끝! 맛 자체가 틀려요. 내장 들어간 거하고. 그래서 몸에도 첫째 버리는 분도 혹시나 있는데 내장이 들어가야 제일 맛이 나요. 전복과 개우를 버무려서 숙성시키는 기간은 무려 5일인데요. 보름이 지나면 이렇게 윤기가 자르르 흐르면서 전복 자체가 살짝 녹색빛을 띠게 되는데 아무 양념 없이도 이 자체로도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숙성시켜가지고 하면은 맛 자체가 틀리고 아무래도 이 풍부한 그 딴 데서 느껴볼 수 없는 그런 맛이 난다고 그럴까요? 아무래도 틀리죠. 맛있게 지어진 흰쌀밥 위에 숙성이 잘된 전복을 얹어주고 다시 한번 또 살짝 드문드려주면요 전복의 깊은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전복 돌솥밥 완성입니다. 맛과 오, 영양 맛있어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전복 돌솥밥. 어, 침 넘어가요. 이제 맛있게만 먹으면 되겠네 그냥 이거. 잠깐. 아, 고향 제대로 하네요. 이거 예, 그냥 먹으면 맛이 없다. 이거 예, 여기서 밥을 하니까 밥이 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순식물성이거든요. 이 정도만 하시고 예. 이렇게 들으면 기름이 스며들면서 밥이 안 타는 역할이에요. 어머, 그리고 이 양념된 간장이요. 우와, 우와. 이렇게 보통 간을 해드릴게요. 예, 보통 간. 이렇게 해가지고 미디움. 예. 식물성 버터를 돌솥 테두리에 살짝 두르고요. 채소로 버무려진 짭조름한 양념장을 넣어서 잘 비벼줍니다. 아, 그 향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깊은 바다 향과 테두리에 바른 식물성 버터의 고소한 향, 양념장으로 알맞게 간을 맞춘 전복 돌솥밥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이게 그 버터 향이 전복을 싹 감싸는 게
전복의 맛이 더 느껴지니까 진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송동 씨 얼굴이 살아났는데. 이번에 전국생활 체육대 축전이잖아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육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뭔가 좀 추천해줄 만한 그런 음식 없을까요? 이걸 뭐. 메모돼 있으니까 가지고 네. 가서 잘 전달해줘. 아, 요것만 그냥 아, 들고 가면 된다고요? 그래, 그 뒤에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요? 아, 야, 이 안에 비밀이 있다니까 일단 한번 믿고 가볼까요?